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자, 프리통원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 러스트네일을 심으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10.5cm 화분에다가. 조금 어떻게 보면 모질한 것 같긴 한데, 저는 키핑장이기 때문에, 얘가 에어프릴이, 얘가 제가 아마 22년도에 데려다가 이 아이를, 풀분해 있다가, 제가 24년 1월 6일날 여기다가 이 란다 자리 본 얘가 이제 화분이 좀 약간 납덕해요. 여기다가 제 분갈을 해줬을 겁니다. 아마 영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렇게 그냥 빵 터졌습니다. 너무 예쁘지요. 저는 항상 이 에어프릴하고 이 러스트네일하고 헷갈렸는데 이 러스트네일 너무 예쁩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러스트네일은 얘가 뒤태가 미인이에요. 뒤태가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보면은 얘도 어떻게 주피터랑 뭐 이런 게 좀 섞였는지, 어떻게 보면 점점점점 박 있는 것도 헬리오스랑 좀 섞였는지 막 그런 것도 있고요. 너무 멋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러스트 네일을 한번 제가 심고 싶었는데, 이 러스트 네일, 자, 몇 년 전에는, 자, 우리 고객님들 불과 4, 5년 전에 이 러스트 네일 굉장한 가격이었습니다. 진짜 가격대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에어프릴을 제가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한번 식재를 해놓으려고 제가 이렇게 뿌리를 다 털어놓고 갔어요. 물이 좀 먹었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심을까 하고 요거를, 요 화분이 지금 사이즈가요, 요것도 뭘 뽑았는지 아주 뽑은 화분이, 자, 12cm네요. 뽑은 화분이 아주 여기저기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뽑은 화분에다가 다 얘하고 바꿔서, 요즘 우리 고객님들께 막 얘하고 바꾸고 이 아이하고 바꾸고 해서 제가 분갈이를 막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화분이 어머, 내가 심었는데 얘가 얼굴이 조그만해졌어. 그러면 이 화분에 옮겨서, 자, 작은 화분에는 옮겨가지고서요. 작은 화분을 옮겨서 그 아이를 물을 좀 잘 챙겨줘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아이가 그 화분에서 빵 터지면서 그 화분을 채워주면서 그렇게 또 예뻐집니다. 그래갖고 또 그 아이가 이 화분에서 또 크게 컸는데 어머, 화분이 또 작은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또 옮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따라서 아이들이 등치를 또 그렇게, 근데요, 너무 큰 화분에, 자, 나는 얘는 욕심껏 욕망을 가득 담아서 큰 화분에 심었어. 그런데 얼굴이 조그만해졌어. 자, 그거는요, 제가 물을 못 챙겼을 때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물을 얼마나 못 챙겼는지 아이들이 얼굴이 너무 조그만해져갖고 창피할 노릇이었습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근데 이 아이는 에어프릴은 심어놓고 제가 계속 물을 좀 챙겼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빵 터지면서 군생으로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도 또 지금 제가 식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얘는 왜 이 화분을 선택을 했냐면요, 지금 이 아이하고 지금 에어프릴하고 나란히 놓고 키워보려고 제가 이 화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화분 자체도 사이즈가 보면은 지금 20.5cm예요. 아마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맞아요. 에어프릴 심은 화분도 19cm가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근데 더 낮아요. 얘가 훨씬 더 이 깊이감은 낮습니다. 깊이감은 낮은데 여기가 프릴감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살짝 보시면 이렇게 프릴감이 있죠, 화분이. 이게 란다 자리분이에요. 얘는 또 여기다 뭘 심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뭘 심었다 뽑았는지. 아무튼 뽑았다 심은 화분, 뽑았다가 그냥 한쪽에 그냥 구석탱이에서 계속 있길래, 그래 너도 뭘 심어줄게 그러고. 얘도 아마 봄에, 작년 봄에 데려다가 판매했던 그런 디자인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거 심은 화분, 그 화분 좀 구해주세요 하시는데, 글쎄요, 이게 항상 그 할 때마다 똑같은 화분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요, 우리 고객님들. 자, 여기다가 제가 얘를 한번 또 심어서, 근데 너무 큰가 싶기도 하고 지금 그래요. 얘가 예쁘긴 해요. 이게 제 스타일이긴 한데. 여기다 심을까? 어떡하지? 고민스러워라. 환장하겠네. 그냥 여기다 심을까 봐요. 여기가 더 예쁜 것 같아. 제가 원래 스타일이 좀 작은 화분 하다 보니까 또 여기가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몰라, 포기. 조금만 더 클까? 조금만 길까? 생뚱맞긴 한데, 그럼 여기 솜물레분, 여기다가, 여기다 할까봐요. 자,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변덕 뿌리는 것 같아. 자, 변덕입니다. 변덕이 들썩들썩 하죠? 자, 여기다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자, 솜물레분은 저희가, 이 아이는 아마 품절되고 없을 겁니다. 16.5cm예요. 그러면 제가 19cm, 에어프릴 심어져 있는 아이가 얘가 16cm. 자, 그럼 여기다 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욕심껏 저기다 심고 싶었는데, 딱 갖다 화분, 이 아이를 얼굴 갖다 대보니까 너무 안 예쁜 거 있죠. 자, 그러면 또 바꿔야지 뭐. 바로 바꿔야지. 심어놓고 후회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 요렇게. 얘는 조금 이런데 보면은요, 약간의 상처가 있으면서 이게 균을 탔는지 조금 아팠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밑에를 목대랑 확인을 좀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목대에서 그런가 해서, 근데 얘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묵은 목대예요. 묵은 목대라서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심었다가 혹시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냥 목대를 그냥 끊어서 심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그냥 하나씩 얼굴을 하나씩 분리가 되더라도 얘네들은 하나씩 또 키워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창도 저는 군생이 좋습니다. 저는 욕심쟁이도 아니고, 자, 외두를 심기는 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무조건 군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저번에 자랑질했던 그 피델리오랑 이런 아이도 전부 다 군생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예쁘게 크니까 너무 좋아요. 노을도 외두 사이즈에서 막 군생되고 밭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몇 년씩 한 2, 3년씩 키우니까 그 키운 보람이 있더라고요. 보람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예쁘다. 제가 얘가 없거든요. 그냥 다 시집을 보내버리고 그때쯤에 얘가 진짜 가격 대단했었어요. 인기쟁이였었어요. 이 러스트네일도, 자, 얼굴이요, 여러 얼굴 있어요. 조금 손톱이가 뾰족뾰족하네. 그러니까 이게 그 씨를 뿌리거나 그러면은 그 같은 씨를 뿌렸는데도 한 번 뿌릴 때, 두 번 뿌릴 때, 세 번 뿌릴 때 그 같은 씨를 뿌렸는데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엄마 닮고, 어떤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엄마 닮은 사람이, 형제지간에도 엄마 닮은 애가 조금 저기 자매가 있고, 자, 아빠 닮은, 저는 아빠 쪽 닮았거든요. 우리 박 실장님은 엄마를 닮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또 엄마 아빠 얼굴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이 조금 강한 쪽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얘가 그래요. 보면은 똑같은 데서 똑같이 재배를 했는데도 가끔 그런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씨를 뿌리거나 그러면은요 그런 얼굴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여기는 화산석 하나를 받쳐줄 거 그랬나? 좀 허전하네. 너무 큰가? 우선은 이렇게 키우다가 나중에 이거 빼줄 거예요. 빼줄 겁니다. 자, 허전하니까. 그리고 약간 고정 효과도 있고요. 고정도 되라고. 이뻐요. 아주. 그래서 그 만약에 얼굴이 제 거하고 똑같지 않아도요, 같은 러스트 네일로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더 손톱끝이 뾰족뾰족하고 그런 아이들이 더 예쁜 아이거든요. 근데 저는 얘가 조금 약간의 그 균을 타서 조금 아픔아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입장은 조금 짤뚱해졌는데 살짝. 그리고 다육이는 색깔이 갑자기 이뻐지거나 갑자기 너무 예뻐 그러면 전 진짜 예쁜 계절이어서 예쁜 애가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딴 아이들은 안 그런데 얘 혼자만 유난히 예쁘거나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조금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밑에를 뿌리를 다 긁어서 이렇게 뿌리를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뿌리를 싹 이렇게. 예쁘다. 잘 어울리네. 이 솜물레분하고 란다자리분은 제가 같은 위치에서 같이 키우고 있거든요. 이게 둘이 어울려요. 어울려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화산석 하나 이렇게 옆에다 해놓으니까 또 나름 멋이 있네. 얘는 뜯어낼까 하다가, 얘도 순둥순둥해요. 이 에어프릴 제가 키워보니까요, 너무 순둥순둥해요. 그래서 얘도 아마 그렇게 속 썩이는 아이는 아닐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러스트네일은 그렇게 속을 썩이거나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하고 조금 얼굴이 달라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게 얼굴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살짝의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실을 이렇게 파종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달라지는 얼굴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쁘다.
얘 더 이뻐요. 진짜 더 이쁜 애예요. 얘는 살짝 제가 피멍감 있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피멍감 있는 거를 데려오긴 했고요. 이쪽이 아파서 지금 데려왔습니다. 여기도 조금 이상해. 이상하긴 한데 이 얼굴 자체 하나가 지금 좀 많이 이상하긴 해요. 근데 밑에 뿌리 목대는 상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제가 물도 좀 주고 키우다가 지켜보다가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얘네들이 살아야 되니까 전부 다 이렇게 커팅을 좀 해주려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목대 밑을 하긴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물레분에다가 요렇게 러스트 네일 오래간만에 분갈을 해봤습니다. 저는 요런 군생이 요즘 아주 사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군생 사랑. 요즘 그냥 구미니 군생은 제가 많이 심었었는데 또 창종류들 이런 군생을 그 외머리에서 이렇게 군생이 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맨날 지 혼자 심으면 되지 뭘 그렇게 맨날 군생, 창도 군생이 예뻐 예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뻐요. 정말 이뻐요. 지금 슈퍼아인도 하나 군생 심으려고 걔도 내둥 매장에 막 그 시집 못 가고 있는 그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슈퍼아인도 좀 군생을 한번 심어보려고요. 지금 갖다 놨는데 다음번에 또 그 아이 또 영상 보여드리면서 그 아이는 또 뻘긋뻘긋 하면서 또 검은 손톱이가 또 매력이잖아요. 자, 이 아이 아주, 뒤로 뒤집어지고, 보면은 잘 보세요. 뒤로 이렇게 뒤집어져요. 에어프리 같은 건 뒤로 뒤집어지고, 얘는 살짝에, 그러니까 입장 자체가 그 평화롭지가 않은 애들 약간 웨이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보면요, 각도 있어요. 근데 얘도 살짝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 얼굴에서 저는 헬리오스의 얼굴도 보고요.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선별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헬리오스는 그런 아이인가? 잘 모르겠어요. 헬리오스는 제가 그냥 좋아할 뿐인데 헬리오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는데 헬리오스도 지금 군생 만들려고 제가 외두를 두 개를 심어놨잖아요. 그 아이도 막 이렇게 얼굴 탁탁탁 달아서 피멍이 많이 치는 그런 군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이 아이도 뿌리 지금 한 이틀 말렸으니까요. 제가 그냥 얘도 물을 바로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